도전! 잘했는데 왜 형은 울고 있는 거야? 자, 안녕하세요. 트위치 유튜브 여러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자, 국산 게임의 자존심 PK 월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게임인지 너무 궁금하고 참고로 광고 아니고요. 네,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이거 무슨 상 받았다 그러던데? 아니 무슨 상 받은 거야? 날개 착용 시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아, 날개가 있어? 아, 원래 날개라는 거는 보통 온라인 게임 망하기 직전에 이제 나오는 약간 그런 템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부터 날개가 있다는 거야? 우주 끝자락, 인간들의 세상, 이곳에서 천개와 마개, 빛과 어둠의 전례 없는 대충돌이 일어나고. 왜 맨날 천개와 마개야? 아니 역시 좀 다른 거 없어? 좀 딴 거 하면 안 돼 좀? 자, 넘어갑시다. 원하는 캐릭터 외형을 선택하세요. 교복 모델, 박팀장, 박주임, 회사에서 최고의 인기를 가진 여주임. 죄송한데 얼굴이 같은데 좀 무서운데, 솔직히 좀 무서워질라 그러는데 지금. 음대생, 바이올린으로 음대 수석을 차지한 그녀. 바이올린에 좀 뭐가 묻어있는데? 슬레이어 K, 누구든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검사. 아이씨 띄어쓰기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이랑 가지고 있는 둘 다 붙어있어. 누구든 죽일 수 있대. 아, 이거 칼 너무 베르세르크 아니냐 이거? 어? 아, 좀 양심이 있으면 좀 다르게 어떻게 좀 변형해서 저기 뭐 좀 무늬도 그려놓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검투사. 별투장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다가 갑자기 소환되온 검투사. 아, 그니까 다 갑자기 소환됐어. 갑자기. 고블린.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뭉치면 강하다. 아, 나 누구를 고르지? 이 레블라가 좋겠어. 닉네임. 이태기 여자친구. 아니야, 그건 아니야. 솔직히 이런 여자친구는 싫어. 좀 세 보이는 블리자드식 네이밍. 펄 약탈자 이태기. 보안이 전사인 것 같은데 마을리를 도우며 지내면 어떤가? 마을 주변에 슬라임이 너무 많아서 아내가 몇 주째 슬라임 요리만 해대거든. 슬라임을 다 죽여서 슬라임 요리를 못 먹게 해달라 뭐 그런 얘기야? 뭐야? 자동 남은 시간? 뭐지? 자동? 메인 몬스터 처치 자동. 뭐야? 누르니까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가는데? 변신도 지가 알아서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나 아무것도 안... 자동으로 막 다 되네? 아, 지금 뭐 크리스마스 음악이 왜 지금 나오고 있는 걸까? 끝난 크리스마스 지금 2023년인데 이게 내 캐릭이야. 뭐지? 날개 지원 상자. 날개 지원 상자인데 왜 물약이 나와? 이게 뭔데? 자, 일단 촌장한테 돌아가기. 자네도 가보았군. 그래. 띄어쓰기 왜 안 하냐고! 띄어쓰기 안 하냐고! 7시부터 8시까지 업데이트 이나 점검이 시작돼. 아니 내가 켰는데 왜 점검이냐? 딱 기다려. 이따가 올 거야. 지금 너 방송 보고 있지 지금. 내가 지금 가루가 되도록 깔 거 지금 두려워가지고 지금 서버 점검 지금 하는 거지. 딱 기다려. 이따가 다시 온다 내가. 딱 기다려. 아자, 나 쿠폰 쓸 거야. 기다려봐. 이거였지 아까 공지사항에 있던 거. PK 월드 오픈 어디서 쓸 수 있는 거지? 옵션 어딨어? 아니 이게 뭐야? UI를 이렇게 동서남북에 이렇게 뿌려놨어. UI를 드래곤볼이야? 어? 오픈 랭킹. 씨발 이거 눌러지지도 않는데 빨간색 왜 띄워놓은 거야 이거? 눌러지지도 않는데 빨간색 왜 알림 떠났냐고. 이렇게 꼴받게. 나 이거 안 사라지면은 존나 짜증나서 밤에 잠 안 오는 타입이란 말이야. 어? 어? 내 뭐 눌러야 되나? 자, 이건가? 됐다. 됐어. 이거 누르니까 이거 4일째에 있네. 오해했네. 오해하게 만든 너희들이 나빠. 안녕하세요, PK월드입니다. 7시부터 8시까지 업데이트로 인한 점... 기다려. 대바대 이렇게 하고 온다. A few inches later. 자, 다시 PK월드로 돌아왔습니다. 한수 오픈 보상, 점검 보상. 지금 이렇게 퍼주면 뭐가 남지? 이렇게 다 퍼주면 뭐가 남냐고. 너 지갑지도 뭔지 뭐 관심도 없지만 이렇게 퍼주면 뭐가 남냐고. 잠깐만,
이게 뭐야? 신년맞이 육수동굴? 육수동굴? 뭐지? 설마 내가 아는 그 육수를 말하는 건가? 죽었다. 문을 순서에 맞게 박아놓으면 강력한 주문이 발생됨. 디아블로네. 손. 아 디아네 진짜 리얼 디아인데? 룬 워드. 완벽한 영혼이 깃든 건. 가방. 룬. 장착. 뭐야 방금 뭐라고 했어? 촌장. 촌장 방금 이상한 대사 했는데 방금? 뭐 방금 찐으로 뭐? 와 대박 이랬는데 방금? 보스 지역. 레벨 11 서현. 이게 보스야? 도전. 평생 모두가 행복하게 바랬는데 외성은 울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엉덩이 뭐 그거 아 이렇게 고무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늘어나는데요? 고무 엉덩이야? 아 그리고 이 이상한 신음소리는 뭐야? 아 자 엉덩이 사탄 들렸어 지금? 아 근데 쟤는 뭐 자세가 저거밖에 없어 근데? 장비 강화 레벨업 이미 레벨업이라는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피로도가 부족해 보스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야? 아 이게 그건가? 보스 공격권인가 이게? 아니 나 섹시보스 잡고 싶은데? 유저보다 전투력이 높아. 아 전투력을 맞춰야 돼? 아 나 전투력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올리지? 현질해야 되나? 근데 절대로 현질하고 싶지 않아. 아 진짜 이거에 현질하느니 차라리 그 고자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하 던전에? 가봐서 알겠지만 하지만 그건 사실 차원 균열에 끼어 버린 상태라네. 혹시라도 이 마을 분수보다도 더 커다란 서현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피하게. 우린 그들을 진 보스라고 부르는데 그 옷을 찢어보겠다고 수많은 용사들이 덤볐지만 큰 엉덩이에 맞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네. 정말 무섭군요. 자, 그 승급을 할 건데 이걸 누르고 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아 빨간 거 누르고 재료를 누르라고? 아 이거 왜 알아? 근데 너 이거 아는 애들은 뭐야 도대체 이거? 이거 왜 아는데 왜? 충성 무슨 일이십니까? 처음 보는 분이시지 말입니다. 저도 복무 중 선임의 괴롭힘에 탈영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니 새로운 세상에 와 있었지 말입니다. 남은 생도 이곳에서 예초를 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바리스타에게 가서 아메리카노 구매 즉시 구매. 감사합니다. 충성. 근데 얼음이 다 녹았지 말입니다. 커피가 물맛이 많이 나서 뭐랄까 원두 씻은 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직접 가서 사왔지 말입니다. 이건 그냥 바닥에 붙겠습니다. 아니 미친 사제 예초나를 구해주시면 광장을 더 쾌적하게 가꿀 수 있지 말입니다. 슬라임을 처치해 예초나를 수집하자? 아니 예초나를 왜 슬라임이 주는데 왜? 왜? 뽑기 하자고? 아 지금 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PK 던전 즉시 입장. 어 있다. 찾았다. 재밌었습니다. PK 월드였고요. 궁금증이 해결됐네요. 재밌었고요. 아니 근데 좀 가혹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살다 보면 저런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솔직히 이제 이런 게임 무시하시는데 기적의 검이 생각보다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게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만의 잣대로 판단하기에는 이 세상은 넓다. 세상은 넓기 때문에.